여러분 평안하신지요? 네, 평안하지 못해서 여기 나오셨죠? 우리 지금 자유로웁니까? 아니죠? 자, 한번 우리 저 소음이 들리지 않게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네, 제가 와 하면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와! 네, 제가 수요시에서 하던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평화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하늘에서 온갖 전쟁 무기가 날아다닙니다. 또 잊을만 하면 동해에서 군함들이 전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일본에서 망언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함도 아시죠? 우리 선조들이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강제 노역을 당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석탄을 캐고 그것은 일본의 침략 전쟁의 수단으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조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를 날 줄 아는가? 그들이 피해자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차별도 없었고 임금도 줬다. 그런데 저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누가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그렇죠? 또 누가 역사를 날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것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거하고 싸우고 나라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104년 전 3월 1일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평화로운 조국 통일을 꿈꾸며 싸웠습니다. 앞에서 쓰러지면 숨지 않았습니다. 뒤에 사람은 피하지 않았어요. 앞에 사람이 총칼에 쓰러지면 그 뒷사람이 다시 태극기를 잡고 뒤를 따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웠던 명백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침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를 날짜입니까? 대통령. 그렇죠?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도 절규하고 국민들도 절규했습니다. 누가 환영하고 찬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다음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일합의는 우리에게 군사 개입의 문을 열어주었다. 바로 그 다음에 미국 하원에서는 미 국무부 차관보가 2015 한일합의는 한미일 3국의 동맹을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3.1절 윤석열의 메시지에 가장 환영으로 하답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일본과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국민이죠. 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실현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104년 전 3.1운동 3.1만세혁명을 이어받는 계승하는 바로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날조하는 일본 정부는 즉각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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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날조하는 윤석열은 즉각 사죄하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